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김유라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이기용 전도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윤선 사님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가까운 교회, 모니터 교회 모든 친구들 잘 보고 있나요? 너무 반가워요. 오늘 조금 컨디션 좋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오랜만에. 어떤 네. 게임이냐면 저희가 지난주 지난주 저희가 열심히 하셨잖아요. 말하면서 오늘 게임의 재료는 네. 휴지를 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휴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또 게임인가요? 휴지를 어떤 게임이냐면 네. 휴지를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네? 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네. 안 떨어지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뭘로 안 떨어지게 하냐? 입으로 불어서 불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누가 가장 늦게까지 버텼나를 대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볼까요? 네, 네. 시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휴지 날려서 입으로 오래 버티게 하기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지 날려서 입으로 오래 버티게 어쨌든 그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누가 이겼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오! 윤지조도사님! 1등! 기원호사님 1등! 1등! 자, 마지막 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많이 부러져가지고 내가 이긴 거야. 내가 이긴 거야. 자, 저희가 게임을 해봤습니다. 네. 아, 재밌으셨어요? 게임하는 불을 딱 친 것 같아요. 네. 휴지를 만약에 우리가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바닥 출루 떨어질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휴지를 떨어뜨리려고 막 자꾸 막 끌어들이는 게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휴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까 하는데 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바닷가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신나게 놀려고 튜브를 딱 바닥에 끼워놓고 그 위에 누운 거예요. 끝나고 너무 좋겠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시원해요. 해가 막 뺨뺨 해가지고 따뜻하고 잠이 있어. 바다가 막 깨끗깨끗 그렇죠. 갈매기가 깨끗깨끗 완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잠 들어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네.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잤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해변가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져서 저 멀리 망망대해까지 갔다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겨우겨우 막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해변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마치 우리의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튜브를 의지하고 가만히 누워있었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해변으로부터 멀어진 거 이게 마치 죄랑 같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막 노력하고 죄를 지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우리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죄를 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많이 없을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너무 흉악한 범죄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막 아침에 일어나면서 뭘 달렸다 오늘은 어떻게 엄마 속을 썩이지 이러면서 깨는 친구 없잖아요. 어떻게 엄마를 썩이지 아침밥 먹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할아버지를 속을 썩일까 이러면서 아침밥 먹는 친구 없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인 3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나만의 튜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나만의 튜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꾸만 다시 내 멋대로 나만의 튜브를 타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예요. 아까 휴지처럼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그런 옛 습관이 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죄의 옛 습관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만나요.